영업용 넘버에 왜 화물 운송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왜 있어야 되는 거냐면 영업행위 때문에 되는 거예요. 운전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. 택시 자격증 없으시는 분은 택시 못 하잖아요. 네, 원래는 안 되죠. 똑같은 거예요. 거리 택시도 수시로 기사들이 바뀌잖아요. 네. 네. 근데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. 모르겠다. 일단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, 탈 수는 있다는 거네, 법인은. 네. 오늘 바로 접수해드릴 거거든요. 네. 우리 시장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좀 할게요. 사장님 언제 나오는지 여쭤봐야 되나요? 전화해서? 저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. 네. 뭐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급한 게 지금 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고지도 해야 되고 접수도 해야 되고 허가 만들어서 기간이 걸려요. 이랬다 넘어가요. 아 그래요? 그럼 차가 나온 다음에 또 그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차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뭐 운행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아니 운행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차가 먼저 출고가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임시 번호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임시 번호판으로 운행하셔도 돼요. 나중에 노란 넘버 다른 정착을 할 때 시흥이시니까 저희가 시흥 뭐 등록사업소나 만날 때 글로 갖고 오세요 차를요. 그럼 거기서 임판 반납하고 그다음에 노란 넘버 그 차를 잘 받아들일 테니까. 네. 가입을 해서 좋은 거.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가입비 한 번만 들어가고 그 끝인데 개별 넘버에 대해서 뭐 자꾸 변경 사항이 있으면 생긴다 이랬을 경우에는 가입 안 했을 경우는 그때마다 계속 돈을 추가적으로 내셔야 돼요.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그 네. 코를 잡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어디랑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? 그거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게 지금 전국 24시 콜이라고 해서 네. 전국 24시 콜에 전화하시면 돼요. 전화해서 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화물차도 자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?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물차는 내가 자차를 두고 싶다고 들은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들어줘야. 그러니까요. 저번에 보긴 했거든요. 네. 상담하시는 걸 보긴 했는데 네. 그 보험사는 저희가 지정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그거 제가 요거 조금만 있다가 네. 보험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제 문자로 계좌번호랑 넣어드렸어요. 계약금 보내주시면 되고요. 접수금 바로 시키겠습니다. 접수하면 제가 접수증 보내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접수증 보내드릴 때 대략 언제쯤 끝날 수 있는지도 제가 같이 정리해서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. 허가 떨어지고 차는 먼저 받으셔도 돼요. 임시번호판 달려있는 상태로 차를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넘버 달 때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일정을 잡고 그 등록사업소에서 차표관 모아주시면 되고요. 네. 그리고 또 그 전에 영업용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. 뭐 아시는 곳 있으면 가입해주셔도 되고요. 없으시면 그 디지털에다 가입해달라고 해주시면 담당자가 또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. 궁금한 게 지금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1인 회사잖아요. 제가 혼자 있는 네. 기사를 지금 임의로 한 거고 네. 운송하는 게 이게 약간 편법인 거예요? 아니면 원래 해도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사람이? 해도 되는 거예요. 운전자 보고할 때 옆에다가 이 기사 거를 들어가요. 실제로 운전하실 거 아니에요? 아 상관없어요. 대신에 운전하실 때는 그러니까 2분으로 운전자 보고 넣지만 운송 자격증 있으시잖아요. 따야죠. 참. 아 따신다면 하시고요. 그러니까 네.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닙니다. 하셔야 돼요. 영업용 넘버에 왜 화물 운송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왜 있어야 되는 거냐면 영업행위 때문에 되는 거예요. 운전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. 택시 자격증 없으시는 분은 택시 못 하잖아요. 네. 원래는 안 되죠. 똑같은 거예요. 본인 택시도 수시로 기사들이 바뀌잖아요. 네. 네. 근데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. 모르겠다. 일단 자격증만 있으면 네. 누구나 할 수, 탈 수는 있다는 거네, 법인은. 네. 유리카드도 만드셔야 되거든요. 네. 왜냐면은 법인들도 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리카드 지원이 돼요. 기름값이 보조가 돼요. 그래서 개별 넘버 다시는 분들도 많아요. 법인은 법인 대표님 가셔야 돼요. 은행, 그 거래하고 계신 은행 있잖아요. 나중에 다 노란 넘버 장착을 해놓고 은행에다 여쭤보세요. 그 유리카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 더 센 차에다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. 기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급 같은 것도 나중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시나 네,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 네. 아, 월 주유비 뭐 그런 식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관계가 없죠. 네. 네, 아무데나 주유소 가시면 됩니다. 네. 그 결제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카드가 나오면 그냥 주유만 하는 게 목적이에요. 맞습니다. 몇 리터에 그 있을 거 아니에요? 리터 수가? 네, 있어요. 넘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원 금액으로 돌아가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자동으로. 또 남았다고 해서 이월되지 않아요.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. 네. 생각보다 이게 또 1년씩 모으려면 큰 돈이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, 꼭 받으셔야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다 끝나신 거죠?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